언어 공부에는 문화를 아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늘 말씀드렸죠. 그런데 스페인 하면 축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. 또 스페인 축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개의 대표적인 팀들 있죠.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FC 바르셀로나예요. 오늘은 이 두 팀의 오랜 앙숙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손미나입니다. 언동님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? 오늘은 자 이거 보니까 뭐 아시겠어요? 어떤 이야기를 할지 바로 축구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준비했습니다. 언어 공부에는 문화를 아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늘 말씀드렸죠. 그런데 스페인 하면 축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. 또 스페인 축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개의 대표적인 팀들 있죠? 네, 맞습니다.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FC 바르셀로나예요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유니폼이 바로 바르셀로나 팀의 유니폼인데요. 워낙 축구를 좋아해서 저는 여행을 가면 꼭 축구장을 한 번씩 가고 그리고 유니폼도 이렇게 사서 입기도 하는데요. 그나저나 이 스페인의 두 대표적인 팀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.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런데 도대체 왜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걸까요? 오늘은 이 두 팀의 오랜 앙숙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실제로 정말 친한 친구들인데 서로 좋아하는 축구팀이 이 두 팀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절교하는 경우도 저는 본 적이 있답니다. 자, 그 정도로 스페인 문화에서 중요한 축구,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 두 팀이 왜 그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을까? 우선 이 두 팀의 앙숙관계, 경쟁 구도는 굉장히 오래됐어요. 그 역사를 조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19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하는데요. 간단히 한번 얘기를 정리해 볼게요. FC 바르셀로나는 1899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.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그로부터 3년 후인 1902년에 생겼어요. 이 두 팀이 처음 경기를 한 거는 1902년이었는데요. 이때는 뭐 서로 사이가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. 문제는 1916년에 시작이 됩니다. 두 팀이 아주 막상막하의 경기를 치렀거든요. 정규 시간 동안에 4대4를 기록했고요. 연장전까지 갔는데 그것도 6대6으로 끝이 난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두 팀이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레알 마드리드에 페널티킥이 세 차례 주어졌고요. 그때부터 바르셀로나의 서포터즈들이 야 저거 부정심판 아니냐 이러면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 경기에서는 공정성을 위해서 양쪽 팀에서 모두 선수 생활을 했던 호세 앙헬 베라운도라는 사람이 심판으로 뛰었는데요. 이번에도 마드리드가 4대2로 이기게 되죠. 그러면서 이 둘의 라이벌 의식이 더 고조되는데 바르셀로나 쪽에서는 심판을 맡았던 이 베라운도가 바르샤에서 뛰었던 선수이긴 하지만 사실은 레알 마드리드의 팬이었기 때문에 이 레알 마드리드의 유리한 심판을 받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. 이런 어떤 증오심 이런 게 바르샤 서포터즈들 마음속에 깊게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고요. 그때부터는 뭐 예를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 팀 선수들이 바르셀로나로 가서 이렇게 원정 경기 같은 걸 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런 거를 하게 되면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이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탄 버스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경기 중에 팬들끼리 정말 과격한 그 싸움을 벌인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. 그러다가 1936년에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프랑코의 독재 정권이 이제 들어섰죠. 이 독재 정권 하에 두 팀의 관계는 정말 더 악화됐는데요. 프랑코는요 자신한테 저항하는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이 카탈루니아 지역에 많은 불이익을 줬고요. 정치적 자치권을 박탈하기도 하고 심지어 카탈루니아 언어를 사용하는 걸 금지시키기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FC 바르셀로나도 좋아하진 않았겠죠.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에 대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독재를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. 1943년 스페인 국왕컵 준결승전에서 두 팀이 만나게 되는데요. 1차전에서는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를 3대0으로 이겼지만 2차전에서는 11대0으로 진 거예요.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? 그래서 이 11대0이라는 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경기 후에 그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프랑코 군부 체제에 엄청난 협박이 있었다는 걸
밝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절대 레알 마드리드를 이겨서는 안 된다고 국가안보국장이 선수들 라커룸에 들어와서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선수들이 자기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가 죽어서 눈치를 보면서 경기를 하다가 11대 0으로 완패를 했다는 거죠. 뭐 결국 이 경기는 무효 처리됐고 양쪽 구단주들은 퇴임까지 하게 됐습니다. 이렇게까지 국가에서 축구를 간섭했는데요. 사실 프랑코 총독이 레알 마드리드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에는 특혜를 주고 바르셀로나에는 계속 불이익을 준 거죠. 물론 이런 거는 단순히 그 레알 마드리드를 어떤 스포츠 팀으로서 좋아했기 때문만은 전혀 아니고요. 정치적인 이유가 다분했어요. 그래서 선수 영입에도 간섭을 하게 되는데 1953년에 알프레도 디스테파노라는 선수를 두고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두 팀이 모두 관심을 보였고요. 바르셀로나가 더 발빠르게 디스테파노의 소속팀하고 영입을 합의를 했었지만 결국 축구연맹까지 막 개입을 하게 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디스테파노를 데려가는데 성공하게 되죠. 소문에 의하면 프랑코의 간섭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. 이런 식으로 두 팀은 계속 부딪히게 되고요. 그 경쟁 구도는 점점 심해져요. 그러면서 단순한 라이벌 관계가 아닌 지역 감정까지 섞인 앙숙이 돼버린 거죠. 이제 더 이상 중립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. 마드리드를 지지하든가 바르셀로나를 지지하든가 뭐 둘 중 하나만 해야 될 정도로 좀 민감한데요. 자, 일단 간단하게 두 팀의 라이벌 의식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를 살펴봤고요. 사실 지역 감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실제로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그닥 사이가 좋지 않아요. 이 두 지역은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역사도 좀 다릅니다. 과거 그 스페인은요, 현재 마드리드가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을 카스티야라고 하는데요. 이 카스티야 지방을 중심으로 통일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르셀로나가 속해 있는 카탈루냐 지방도 카스티야를 중심으로 하는 그 스페인의 통일이 된 거죠. 현재 스페인의 수도는 마드리드지만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자 상업의 중심지는 바르셀로나고요.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기도 하죠. 그래서 바르셀로나에 세금을 두고도 참 말이 많아요. 마드리드는 중앙집권을 원하고 바르셀로나는 지방자치를 원하는 거죠.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도 카탈루냐 분리독립 운동이 진행 중인데요. 당연히 축구팀을 두고도 자연스럽게 라이벌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물론 카탈루냐 사람들이 전부 마드리드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. 절대 그렇지 않고요. 서로 친구, 뭐 개인적인 관계선 문제가 없어요. 그런데 축구 얘기가 나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. 뭐 우리로 치면 거의 한일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인데요. 이 둘의 앙숙 관계에 대해서는 유명한 에피소드들도 많은데요. 베르나베우 경기장,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홈 경기장이죠. 이 밖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응원하는 팬들의 응원가의 가사를 보면 FC 바르셀로나를 향한 욕설이 섞여 있어요. 또 이 두 팀을 떠올리면은 그 포르투갈의 유명 축구 선수인 루이스 피구의 이적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? 이 루이스 피구는 원래 바르사에서 뛰던 선수였지만 그 당시에 6천만 유로라는 최고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라이벌 팀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한 걸로 유명한데요. 이 일로 인해서 바르셀로나 지역에서는 거의 역적이 됐죠. 이런 그의 행보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. 특히 FC 바르셀로나의 팬들은 피구의 배신에 거의 분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. 왜냐면 그는 한때 바르샤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였고 팀 주장까지 했었거든요. 그런 선수가 하필이면 라이벌 팀에 10번을 다는 선수가 된 거예요. 이 사건은 유럽 축구 내에서 진짜 최대의 배신 중에 하나로 여겨졌는데요. 그런데 피구가 최근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분위기로 다 털어놨죠. 여러분 알고 계세요? 이게 정말 본인에게도 너무 어려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실은 그 이적 기회가 생겼을 때 FC 바르셀로나 팀에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바르샤 측에서 이적료만 많이 안겨주면 떠나도 좋다고 말을 했고요. 그래서 피구는 이 팀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구나, 그리고 적절한 보상을 할 생각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는 조건이 사실 더 좋았기 때문에 뭐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마드리드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,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. 저는 마드리드에서도 살아봤고 바르셀로나에서도 살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모르겠어요. 저는 두 팀 다 좋아하고요. 근데 이렇게 두 팀 다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조차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도 알고 있습니다. 옆에 사람들이
얼마만큼 일에 대해서 민감한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. 거의 뭐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뭔지는 묻지 않아도 축구팀은 어디냐 이거를 물어볼 정도로 중요한데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글쎄요 뭐 한순간에 영웅이 역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조금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. 아무튼 그만큼 두 팀의 앙숙 관계가 깊고도 오래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. 자 오늘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오랜 경쟁 구도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는데요.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? 흥미로우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더 궁금한 얘기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. 여러분 안녕.